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염안의 홍탄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었던 인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촛불은 불에 타고 권력 찬탈입니다. 그들은 통진당의 아로 세력들, 민노총 늙은이들, 청교조 늙은이들, 종북 좌파 세력들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그러한 역사의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나라 다 1년 반 만에 나라 다 망쳐놓고 민노총 세상 만들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치고 이 세상을 뒤집어버린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나라 바쳐버린 자유한국당의 이 배신자 역적 김무성, 유성민, 홍준표, 김성태, 권선동 이 역적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적 실적을 처단하자.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종북이라는 얘기, 진북이라는 얘기, 수다파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다 함께 공산주의 몰아내자. 동지들, 이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벗개미입니다. 여러분, 한 줌밖에 안 되는 수다파 좌파 독재정권 몰아내자. 김정은은 대한민족의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김일성 반역자, 김정일 반역자, 김정은 반역자, 반역자 3세 세습 정권을 다 놓아자. 한민족민 강화하여 김정은을 몰아내고 자유통일 이룩하자. 오늘 이렇게 혹한인데도 엄청난 이룩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이고 태극기가 애국자고 태극기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617제 한방에서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여러분,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보고 보수 보수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시비 걸면은 그대로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년간 눈물을 흘리며 분노로서 이 날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지들이여, 결전의 날이 왔다. 김정은을 처단하는 결전의 날이 왔다. 동지들, 김정은이 오는 날이 김정은의 처단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국민들이 김정은이 방문하는 날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으로 모이자. 그들이 10만을 모으면 100만이 모이고 100만을 모으면 1000만이 모여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좌파 그리고 배신자들 역적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배신자를 처단하고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자.